안녕하세요. 오늘은 희소식이 있어서 또 영상을 찍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냉동 마우스라든지 냉동 병아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먹이 그리고 고기류 육식을 하는 개체를 키우셨던 분, 특히나 이제 뱀이라든지 모니터 키우셨던 분들은 냉동, 기존에 먹였던 요런 식의 이제, 냉동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게 조금, 혐오스러워하시거나, 그 다음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 큰 소세지 형태처럼 생긴 이런 사료 형태의 먹이가 드디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여봐서 오늘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오늘 다행히 또 저희 샵에 쥐들과 녹여서 이제 뱀들 먹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일부 개체들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주던 냉동 마우스 주고 일부 개체들은 새로 나온 요 사료 형태의 먹이로 한번 피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5cm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소자 정도 사이즈고요. 요게 지금 한 10cm?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대사이즈예요. 보니까, 동글동글 해가지고 진짜, 비엔나처럼 생겼는데, 기호도가 어떨지는 아직 안 테스트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테스트해서, 그리고 잘 먹는지, 기호도가 어떤지, 나중에 그리고 소화 흡수해서 잘 배변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얼어 있는 거기 때문에 녹여놨다가 이따가 해동이 되고 나면 애들 이제 피딩해서 영상으로 그리고 남겨볼게요. 아침에 이거 해동시켜놨던 거다 녹았거든요. 이제 저희가 한번 먹여줘볼 건데 얘는 지금 콘한테 한번 줘볼게요. 반응을 하는지. 낯설 것 같아, 지금. 원래 안 먹던 거라서 지금 이게 뭐지 하고 지금 씹씹 다니고 있어요. 지금 얘는 이걸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먹이에 쫄은 것 같아요. 호기심은 보이는데 지금 원래 쥐를 사냥하듯이 덥석 물지를 않아요. 근데 계속 호기심은 보이고 있어요. 일단 얘는 지금 안 먹으니까 얘한테는 이거 말고 원래 먹던 쥐를 한번 다시 줘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원래 먹던 쥐인데 바로 사냥해서 가져갔어요. 조금 낯설어서 얘는 부침을 하려면 조금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애한테 한번 줘볼게요. 이거는 큰 사이즈의 지금 성체 콘 스네이크인데 레드콘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덥석 물지는 않고 막 경기해요. 그래서 지금 꼬리를 들락 끌면서 지금 경계를 하는데 먹을지 한번 볼게요.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먹을 쪽을 한번 때려볼까? 얘는 아까 걔보다는 지금 호기심이 더 먹을 것 같은데. 낯선 먹이 애들이 지금 전부 다 쫄았어. 할것 같은데? 오, 물었어요, 지금. 얘가 이거를 덥석 지금 물었어요. 잘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먹네요, 잘. 지금 먹고 있어요. 먹을까 대신 걱정이 됐는데, 얘는 지금 잘 삼키고 있습니다.
오. 거의 다 먹었어요. 얘는 지금. 오. 다 먹었습니다. 얘는 오. 한 마리는 성공. 자, 이제 성찬트 방금 줬던 거고 이번에는 볼. 볼한테 한번 줘볼게. 볼파이톤한테. 자, 볼파이톤이 여기 있는데 얘도 지금 잘 먹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냉동 마우스 줄 때는 문을 살짝 열기만 해도 냄새를 감지하고 애들이 바로 튀어나와서 반응을 하는데 지금 무서웠는가봐요. 얘 또 머리를 또 넣었어. 또 숨겼어. 얘는 일단 그럼 패스. 다른 애 한번 볼게요. 얘는 반응을 할까요? 아까 개보다는 좀 낫네요. 그쵸?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얘도 쫄아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하면 다시 또 다른 애한테 해볼게요. 역시나 바로 덥석 물지를 않아요. 고개를 돌렸어요. 볼들이 좀 겁이 많으니까 얘들은 새로운 먹이에 대해서도 조금 후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좀 열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 사바나 모니터한테 한번 줘볼게요. 역시 모니터답게 얘들은 경계심이라고는 없습니다. 바로 먹어요. 바로 이 안에 있는 게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물면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긴 하고요. 얘네들이 먹으니까 이렇게 조금 찢어져서 새어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로 터지거나 할 정도로 되게 막 약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알고스 모니터한테 줘볼게요. 벌써부터 뭐 멸쩡한데 난리가 났어요 지금. 자, 바로 가져왔어요. 바로 한 입에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 없어. 모니터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뭐 따로 붙임을 할 게 없이 바로 다 잘 먹는 것 같습니다. 태자 사이즈 말고 소자 사이즈를 볼파이톤 아성체 사이즈한테 줬더니 바로 물었거든요. 요거는 아마 사이즈가 5cm 정도밖에 안 돼서 먹기가 이제 물기가 편해서 바로 덥석 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덥석 물어서 지금 먹고 있어요.